생산하기엔. 정렬을 한번 시켜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줄을 주는 거예요. 줄을 줘서 바람에 원줄이 날려서 내 채비를 땡기지 않게. 근데 또 이런 너울성 파도가 오면은 들어줘야겠지, 원줄을. 그래서 너울성 파도는 지나갈 수 있게. 너울성 파도에 그 원줄이 위에 떠 있으면 너울성 파도랑 같이 안으로 계속 밀리니까요. 다들 잘 아실 거야. 저 멀리 잘 떠 있습니다. 저기에서 입질 받으면 딱 좋은데. 활성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. 지금 만조에 가까운 시간인데도 활성도가 그렇게 막 좋거나 뛰어나진 않습니다. 아쉽게도. 너울성 파도. 겨울철이라 훨씬 더 예민해졌기 때문에 조금 잔잔하다 아니면은 파도가 나는 보통 이 정도 파도에 뭐 2호 목줄을 이용했는데 하면은 겨울철에는 그거를 좀 한 단계 더 줄이셔야 돼요. 0.5 정도 줄이셔서 1.5호. 자, 들어갑니다. 지금 현재 또 살짝 바닥에 걸렸던 것 같아. 줄을 다시 주고 1.5호나 뭐 바늘도 보통 자기가 6호 썼으면 5호 뭐 이렇게. 그리고 찌도 나는 비치 뭐 전유동으로 했다 하면은 이제 제로찌 전유동으로 한번 해보시고, 봉돌도 보통은 조금 이제 무겁게 달아내신 분들은 좀 가볍게 한번 달아보시고. 저기서 살짝 들어갔는데 현재 입질이냐 뭐냐 저거 입질 현재 톡 걸었어. 아, 이거 다 나와서 걸었어. 여기 끝에 지금 딱 왔을 때 물어주네요. 오케이. 파도를 세워서 항상 파도가 이렇게 밀어주면 슬쩍 땡기기만 하면 되거든요. 그리고 저렇게 골이 많은 지역은 위험합니다. 왜 그러냐면 따개비에 걸려서 터질 수가 있어요. 저런데 또 조류도 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넘겨주면 좋은데 못 넘기면은 제가 가는 수밖에 없어요. 안 그러면은 터집니다. 지금 한 마리 한 마리가 지금 소중하기 때문에. 못 넘겼어. 오케이. 오케이. 넘어왔습니다. 이게 다 잡았다고 목줄을 바로 잡아버리면 터져버리는 게 애들이 마지막에도 힘을 쓴단 말이에요. 근데 대는 텐션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목줄에는 대가 가진 텐션보다도 그렇게 늘어나질 않는단 말이에요. 그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. 생산 힘을 쓸 때. 이해 가시죠? 자, 생산 확인.
마지막.